세계의 공식 패셔니스타 커플 리아나와 에이셈 라키의 첫 아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지난 19일 페이지6 등 다수의 해외 연예 매체는 리안나가 지난 13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다고 소식을 전했는데요. 아이의 성별은 남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름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2020년 초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한 이들은 지난 1월 말 리안나가 배를 드러내며 임신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. 리안나는 임신 도중 배를 드러내는 패션에 대해 인터뷰에서는 내 몸이 변하고 있고 축복받을 이를 자연스레 드러내는 것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. 또 에이셈 라키도 지난 5월 GQ와 인터뷰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. 놀라운 아빠가 될 것이다 라며 기쁨을 전하기도 했죠. 이 둘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얼마 전 공개된 에이셈 라키 신곡 뮤직비디오, DMB에서 치아에 착용하는 액세서리, 그릴지의 청혼 문구를 새기며 결혼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 역시 비춘 바 있습니다. 비록 출산 전까지 에이셈 라키의 여러 가지 구설수로 리안나의 안정에 많은 이들이 걱정을 표하기도 했지만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에 팬들은 격렬한 축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.